이 어도란 제주 지방에 숨은 아름다운 섬의 전설입니다. 어부들이 고기잡이 나갔다가 풍랑에 죽으면 이 어도가 손을 뻗쳐 그 넋을 끌어당겨 영생토록 낙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섬 여자들은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어도란 악랄한 물귀신의 본거지로서 섬의 남자들을 모두 물귀신으로 끌어가 결국 여자만의 섬으로 남겼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섬 여자들은 아들만 나오면 무트로 쫓아붙는 걸까요? 젊은이들에게 인기 절정인 작가 이청준의 명작 이어도는 이러한 이어도의 전설을 공상과 제4차원적인 초능력의 세계로 펼쳐놓았습니다. 날 기다리셨어요? 저게 이어도라면은 나도 끌려가 죽을 거다. 이어도 같은 섬의 윤곽이 보이곤 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다를 보면 죽어요. 섬 여자들은 바다 속에 들어가 전복, 해삼, 성게를 따올려 생계를 삼습니다. 한 조각의 밭도 없는 이 섬에서 여자들은 수천 년 동안 같은 일을 했고 찬물 속에 일생을 담그고 살아왔습니다. 돼 있습니다. 섬에 임신 못하는 여자로 등장하는 이화신은 혜성처럼 영화계에 출연한 신진 배우로 그의 요기 넘치는 미모는 이어도 전설을 화려하게 누비어 신비에 넘치는 이어도의 세계를 완성시켰습니다. 김정철, 최윤석, 박정자, 권미애, 박암, 여포 등 개성미 넘치는 연기자들이 경연해줍니다. 이것은 새로운 영화입니다. 영화 연출은 외국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가져온 마성의 연출가 김기영 감독이 직접 현지 촬영을 감행해서 전설은 아름답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신앙으로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신비와 비밀이 안개처럼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어도 전설을 세계 정상까지 올리는 것은 전설을 사랑하는 그 민족의 정신적 밑바탕에 있습니다. 1978년 베를린 영화제에 우리나라 대표 문예영화로 추천되어 출품됐습니다.